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대통령은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했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간호조무사의 배우자는 국가를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라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뒤늦게 치료비를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40대 간호조무사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국가에 들은 뭐 3, 4일이면 괜찮아진다고 계속 그랬었고 그때 당시에는 믿은 거를 믿고 딴 거를 자꾸 의심을 했던 거죠. 접종 12일 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편두통이 심해 병원을 찾았지만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흘러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대형 병원으로 옮겨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조 증상의 조기 발견이 전혀 안 된 겁니다. 백신 음적이 아닐까?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의상자 얘기했죠. 그랬더니 바로 입원을 시켜주시고 없었죠. 질병청은 접종자들의 증상을 일주일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반응 의심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사가 질병청에 신고하는데 이번 사례가 신고된 건 접종 후 19일 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400만 원씩 드는 치료비가 감당이 안 돼 보상 방법을 알아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의무실청 대응하고 시청 민원실로 보내고 그러면 시청에서는 다시 또 보건소 전화번호 돌려주고 걱정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까지 접수된 접종 후 사망과 중증 반응 사례 90건 중 보상이 가능한 사례는 한 건뿐입니다. 백신 연관성에 대한 폭을 넓혀서 조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큰 두려움 없이 접종을 맞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백신 인과성 규명과 별도로 치료비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